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들은 대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렇게 궁금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조선일보에 송영길 직접 자금 조달했나 이 기사를 내용에 바탕을 두고 설문조사를 어떻게 던졌는가 하니까 송영길이 직접 자금 조달했나 후원조직까지 검찰 압수수색 조선일보의 4월 29일자 기사 지금까지 밝혀진 경선 자금 외에 더 많은 자금이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투입되었을 것으로 보십니까? 그렇게 일반 시민들이 수사관이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송영길 돈봉투 살포 사건이 여러분들 밝혀지는 초입 단계부터 이거는 뭐 이정근 씨가 여러분들 전화상으로 밝혀진 강래구 씨라든지 뭐 이정근 씨, 이승만 뭐 의원, 윤관석 의원들이 관련된 6,700만 원 수준 정도가 아니고 더 많은 돈이 아마 살포됐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결과가 나왔는가 하니까 1,600명 정도가 투표를 하고 소요시간은 1시간 전후가 걸렸습니다. 예. 그럴 리가 없다가 2%입니다. 예. 보통 시민들이 97%가 더 많은 돈이 살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이분들이 수사관이 아니고 이분들이 갖고 있는 판단을 물어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보통 시민들이 이번 사건을 대할 때 뭐 지금까지 밝혀진 6,700만 원, 6,7천만 원 정도는 약과하고 더 많은 돈이 아마 뿌려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시간 전에 1,600명이 됐을 때고 여러분 그 다음 32분 전, 한 32분 정도 했을 때 절반 정도인 676명이 답했을 때도 거의 그럴 가능성이 있다가 98% 오차범위 내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 한 87-88% 정도가 경선 자금이 훨씬 더 많이 뿌려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사람들 생각이라는 것이 뭐 대부분 다 비슷한 거죠. 틀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제가 초두에 가졌던 생각이나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다를 바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낱낱이 밝혀가지고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점을 한 번 정도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뭐 사실 송영길 장 대표는 초조할 겁니다. 그래도 이제 현직 당대표인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현직이기 때문에 좀 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있고 그다음에 또 이재명 씨 주변에는 또 열렬한 그런 지지층인 개딸그룹들도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좀 위안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송영길 씨는 전 당대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도 크게 부담 없이 아마 이번 사건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아주 초조하겠습니까? 초조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 일이 없으면 초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 일이 있으면 고통스러운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